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중고 의료기기의 반출 작업입니다. 이곳은 병원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아요. 항상 조심히 가면서 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되는 기계지만 이거를 들고 가다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차량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계가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떨어뜨리지 않고 잘 실는 수밖에 없어요. 새 거 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교화하시면 돼요. 여기 도비하시는 분들은 주로 의료 장비만 하시는 분들 같아요. 지난번에는 그 동물병원의 의료 장비 들어오는 거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반출하고 한 달 후에 또 다시 그 새로 반입이 들어옵니다. 새 기계가. 그게 지금 동영상 편집하고 있는 오늘이에요. 그 5월 5일 다음 날이 5월 6일인데 오늘 새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또 따로 동영상을 또 녹화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은 짐들은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 무게중심도 다 틀리기 때문에 지게바로 어디로 놓아야 될지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고민할 필요는 없죠. 이거 지금 도비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발을 넣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때 거기서 발을만 넣어주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지게발 두 개가 안 들어가서 하나만 넣습니다. 이 장비들이 하나하나 이게 새 거라면 엄청 비싼 거예요. 의료 장비들은 워낙 고가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폐기물 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좀 가볍습니다. 뭐 잘못되더라도 크게 잘못될 건 없잖아요. 이곳은 병원 입구다 보니까 통행량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오늘은 좀 한가한 편이죠. 이 정도면은 어쨌든 뭐 마을버스에 택시에 뭐 승용차에 또 앰뷸런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나요. 정신없을 정도예요. 이번 장비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건 중심점을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고민할 동안에 저는 이 간단한 짐부터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짐들도 막 움직여갖고 저 위에 거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하세요. 항상 지게차는 언제나 살살 해야 된다는 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오늘 짐들은 정말 다양하죠. 이런 곳에서 경험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떠보고 또 쿠사리도 걸어보고 실링바도 걸어보고 이 센터 잡는 것도 봐야 되고 이게 참 복잡하지만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작업이죠. 이렇게 형태와 무게중심이 다 다른 짐들은 이분들이 그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이 물건을 지금 해체해서 여기까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떠야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경력이 많고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곳에서만큼은 이분들이 우선입니다. 이분들 말씀이 우선이에요. 항상 이분들 말에 따라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가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맘대로 떠버리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곧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게차 위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보는 거랑 또는 저 기계를 저기 갖고 나오면서 겪은 거랑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쯤이 무게중심이다 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시에 따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영상은 이 폐기계를 상차하는 영상인데요. 오늘 제가 다시 병원에 가갖고 새 기계를 들여올 거예요. 그 새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나무 박스에 딱딱 짜여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도 잠시 후에 지금 그거 가야 돼요. 이제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사히 잘 하차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이 기계들이 다 폐기 처분이기 때문에 마음은 한결 부담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쏟아지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뭐 그래 작업하기 편리한 형태네요. 아 지금 이거 막 편집하다 말고 새로운 장비가 왔다 그래서 가서 지금 두 차 내려주고 왔어요. 지금 요걸로 편집 마저 끝내고 그걸 또 다시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차가 두 대가 왔는데 한 대가 더 와야 되는데 물건이 덜 왔답니다. 그래서 또 가야 돼요. 이따 저녁 때. 진짜 여러 가지 모양의 장비들이죠. 이거 뭐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떠보고 지게차 뭐 작업 다 해보네. 이런 작업 저런 작업. 마레트도 꽂아보고 슬링바도 걸어보고 넓게 떴다가 좁게 떴다가 대각선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이 지게차 작업의 종합입니다 오늘. 이게 이렇게 폐기할 때는 한 차밖에 안 되는데 새 장비 들어올 때는 박스 포장이 정확히 잘 돼 있어 갖고 부피가 좀 많아지죠. 그거는 이제 곧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작업할 때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작업하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네요. 이게 아마 평일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일날 같았으면 여기 차들이 엄청 많이 몰려 들어와요. 환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니면 이날은 아프신 분이 좀 적었던 날인가 보죠. 너무 한가하네요. 그래도 지게차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은 불쑥불쑥 튀어나오신 분이 곳곳에 있어갖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사람과 같이 일하는 데서는 너무 위험한 거 있죠. 그러다 물건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 좀 다행이네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뒤에 후진 감지기가 달려 있어요. 후방 감지기요. 후진이 아니고 후방 감지기 그 뒤에 오므리 부분에 달려 있어 갖고 일정 거리 이상의 장애물이나 사람이 들어오면은 삑삑삑삑거리고 소리가 나요. 저의 다른 또 하나의 감각기관이죠. 그 감각기관이 있어갖고 후진할 때도 뒤를 안 돌아보더라도 뒤에 누가 있던지 뭐가 물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안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감지기도 있지만 또 가끔씩 돌아다 봐야 돼요. 후진을 할 때는요. 이 지게차는 정신이 없네요. 여기 봐야 되고 저기 봐야 되고 사방에 감각기관이 있어야지. 이거 뭐 눈이 두 개밖에 안 되었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눈이 한 10개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각각 볼 수 있게요. 지금 두 개는 너무 작은데요 눈이. 이런 점은 진짜 잘 꾸려야 돼요. 이거 막 사면은 이 화물차인데 진짜 부족하지. 화물차인데 뭡니까? 이거
바닥에만 깔아버리면은 두 대도 부족하겠죠. 요거를 차곡차곡 잘 싸줘야 돼요. 화물차 사장님이나 도비하는 사람들이 그 머리를 잘 써야갖고 저한테 지시를 해주겠죠. 지금 한 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럭저럭. 그렇다고 폐기물이라 그래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위로 막 얹어놓을 수 있는 그 모양이 아니죠. 형태나 모양이 아주 참 교묘하게 생겼죠. 대각선도 있고 둥글게도 돼 있어갖고 정말 머리 잘 써서 실어야 되거든요. 이제 뭐 거의 다 실어가네. 요거 실고 자잘한거 몇 개만 실으면은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도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 지게차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갖고선 동선까지 봐주시고 양옆에서 그 차량 통제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 다 하고 계세요. 그렇게 짐이 제각각 형태도 다 틀리고 무게도 틀리고 중심점도 다 틀리지만 지게바를 꽂고 그 물건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크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선화기 그냥 한 번에 다 실어버리죠. 한두 번만 실으면 다 끝낼 것 같습니다. 아이쿠 쏟아지네요. 깜짝 놀랐네요. 위에 것만 살짝 움직였네요. 은근히 한참대도 양이 많네요. 이거 뭐 자잘한 게 많아서 그런가. 끝났나 하면 또 있고. 아유 이렇게 항상 이런 분들은 왜 이 사이로 끼어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꼭 이렇게 차들이 들어와 버려요. 차량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못 들어오게 해도 그냥 막 끼어들어와 버리거든요. 작업하고 있으면 거기 그냥 봐도 딱 봐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 텐데 그 지게차와 화물차 사이로 꼭 들어오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지게차 작업하는 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지게차는 물건 들고 있을 때는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 브레이크 밟게 되면 물건들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데 차들이 갑자기 휙 들어와 버리거나 사람들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 밟을 수가 없다, 그럼 지게차에 받치는 거고요. 그래서 지게차 작업할 때는 또 계속 제가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 앞으로 오시면 안 돼요. 물론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위험한 장비 중에 하나가 지게차입니다. 100번, 1000번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항상 그 위험은 보이고 있어요. 이 사이로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짐을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차하고 나면은 거의 한 10일? 20일? 22 정도 있다가 이제 새 장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동영상 편집한 오늘인데요. 그 새 장비는 이거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박스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니까 양이 많아 보이죠. 어쨌든 오늘 무사히 잘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